자, 오늘은 해양 경찰청 문제를 풀어 볼 것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원래 해양 경찰청이나 이쪽 문제는 그렇게 이제 뭐그 정보 처리에서 어차피 문제들 대부분 끌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한 문제 빼고는 한 문제도 근데 뭐어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의 문제가 한 문제 나왔지만 어 추측으로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자체가 아니고 어 하여튼 내용들 빠른 속도 살펴볼 테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문제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세요. 저희 내강의실로 들어가셔서 문제은행 들어가시면 어, 구급컴퓨터일반에서 어, 2016년도 해양경찰청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래요자 그러면 문제 다운로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어, 이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문제부터 살펴보죠. 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어, 인터럽트 발생 시 수행되는 작업 순서. 지금까지 컴퓨터 일반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하나 골라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일 거예요. 어, 인터럽트의 실행 순서. 제가 이전에도 라이브 특강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인터럽트는 시스템마다 굉장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럽트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 관련해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까지 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돼 버려요.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 다른 것들이 워낙 이, 어,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는 굵직굵직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행 순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리직에서도 한번 출제됐죠? 자 그러면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한다 자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터럽트를 서비스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왜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느냐 이러한 것들 아직까지 모르시면 안 돼요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모듈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 운영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아그 어, 운영 체제를 제작한 프로그래머들이 다 넣어 놨잖아요 그럼 운영 체제가 실행될 때 메모리로 옮겨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 체제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메모리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적재된 명령어 주소를 스택에 저장한다. 자, 이건 뭐예요?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 실행돼야 돼요? 복귀 주소 먼저 저장합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먼저 건너뜁니까? 복귀 주소를 먼저 건너뛸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스택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봤을 땐세 가지예요. 어, 초창기 컴퓨터는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교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일반에서 어, 인터럽트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등장할 때는 메모리 0번지에 복귀 주소가 저장되는 것으로 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메모리 0번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택 공간, 별도의 스택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벡터 테이블 내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TOR.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요 놈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인터럽트 수행시나 서브 루틴을 수행하고 복귀 주소가 저장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스택 공간에 저장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따라서 이두 가지 정도만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인터럽어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를 수행한다 자 호출한다라고 했고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호출을 먼저 하고 수행을 하겠죠 호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겠죠 그전에 복귀 주소를 먼저 저장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니은이 먼저 앞으로 오겠네요. 자, 마지막. 스택에 저장된 명령어 주소를. 자, 스택에 저장된 명령어 주소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복귀해야 할 명령 어, 명령의 주소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프로그램 카운터로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다시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계속 다시 실행을 한다는 건 이제 끝난 거죠. 자, 따라서 리얼 번이 맨디로오겠네요 그러면 니은 기억 디귿 리얼. 니은 기억 디귿 리얼. 정답 3번입니까? 오케이. 설마 이 문제를 틀리시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믿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뭘 공부한 거예요. 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기출문제집만 보더라도 인터럽트 파트로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인터럽트 수행 순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요. 지겹잖아요. 맨날 메모리 100번 지를 실행하다가 처, 처리가 오면 맨날 여러분들 인터 이 과정에서 혼, 어, 질문 많은 거. 제발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이 인터럽트가 실행된 어,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1 0 0 번지 명령을 실행하다가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실행하지 못한다. 1 0 0 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끝낸다. 이거 안에서 많은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이 뭐예요? 명령어를 패치해오고 명령을 해독한 다음에 어, 어, 오퍼랜드도 패치해오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실행 사이클이 있을 거고 실행 사이클이 있을 거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어, 우리 그, 그 메이저 스테이트 공부했잖아요. 실행 사이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고 나면 무, 무슨 사이클로 넘어간다고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인터럽트 사이클은 반드시 실행 사이클 다음에 위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laughs>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 번요. 인터럽트 사이클은 반드시 실행 사이클 다음에 위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답변 좀 해주세요. 끊김이 있어요? 맞죠?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제가 끝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사이클로 해당 명령 끝나고 나서 뭘로 들어가요?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게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간다. 작업이라고 하는 말과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작업은 중지하는 거죠. 작업은 큰 거예요. 이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명령이 계속 실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명령까지는 처리를 끝내고 중지하는 거니까, 작업을 일시 중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질문하는 게이 명령 처리까지는 끝낸다라고 했더니만, 왜 작업을 일시 중지하냐, 작업 처리까지 끝내는 거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작업은 더큰 단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작업이 이만큼 처리돼야 되면, 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령을 계속 불러와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지됐다는 이야기는,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 끝내고 중지했다는 이야기는 작업을 일시 정지한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작업을 일시 정지하고 인터럽트 처리 끝내고 다시 어, 진행하던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일시 정지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해당 명령어 처리까지는 끝내고가 맞는 거고. 만약에 해당 명령어 처리를 일시 중지하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해당 명령어 처리를 일시 중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명령어 처리까지는 끝내고 실행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죠.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무슨 사이클로 들어가요?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죠. 다음 명령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복귀 주소를 프로그램 어. 스택 공간에 저장을 해 놨다면 스택 공간에서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로 옮겨 와서 자 이제 다음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서 새롭게 가져온 프로그램 카운터의 그 주소값을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서 다음 명령 가지고 와야 되죠. 101번지 명령. 완벽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작업을 일시 정지하고 맞는 말입니다. 처리하던 명령어를 일시 정지하고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자 C에서 C 언어에서 자 이거 무슨 연산자예요? XOR 연산자, 비트 연산자 아닙니까?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한 비트씩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XOR 연산을 나타낸다. 자이 연산 결과 O x o 와 13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못 풀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비트 연산자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자오라고 하는 값, 4 비트로 표현해 볼까요? 간단히 그럼 어떻게 돼요? 0101이 될 것이고. 자, 13이라고 하는 값은 1하고 4하고 8하고 더해진 거니까 1101이 되겠네요. 이두 값을 비트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비트를 가지고 xor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xor은 같으면 0, 다르면 1. 자, 따라서 서로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자, 따라서 어, 출력되는 결과는 1 0 0 0이 되니까 십진수로 1, 2, 4, 8이 돼서 자, 따라서 8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까? 오케이. 설명드릴 게 없네. 자, 근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강의 듣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음, 연산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연에 많은 연산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더 많은 연산자들이 있잖아요. 대입 연산자. 자, 이쪽 좌변에서 우변에서 실행된 결과값을 좌변의 변수로 최종 결과값을 저장한다는 대입 연산자죠. 자, 우리 수학에서의 이퀄의 의미랑 달라요. 수학에서 이퀄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연어에서의 같다의 연산자는 요놈입니다. 요게 같다예요. 요게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다르다죠. 다르다. 요거 같다.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같으냐? 같으면 1, 다르면 0. 다르냐? 다르면 1, 같으면 0.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a하고 b하고의 값이 다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a에 저장된 값이 10이고 b에 저장된 값이 5예요.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는 1이 출력되는 거예요. 1. 참. 무슨 말씀이 이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같으냐 묻는 거예요. 다르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입이에요. 자 따라서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한다라고 했죠. 자 산술 연산자는 뭐다 알고 계신 건데 아, 이러한 연산자 있고 요게 뭐예요? 나머지 값구 하는 연산자죠. 나머지 자 어떤 a를 비로나눈 나머지 값이 얼마냐. 나머지를 연산할 때 요놈을 쓰는 겁니다. 자 요놈은 증가 연산자고요. 요거는 감소 연산자죠. 자 따라서 일 증가 일 감소를 의미한다. 자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논리연산자 있잖아요. 논리연산자와 비트연산자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요거조차도 헷갈리시면, 비트연산자, 비트는 영하님의 하나,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으면 요거는 논리연산자의 엔드. 논리연산의 5어입니다. 둘 모두 참일 때만 1이 되는. 그게 바로 논리연산의 엔드잖아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일이 되는. 우리 논리회로에서 배웠던 엔드와 5어는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나트죠. 자 비트 연산자에서 나타는 요놈이에요 자 따라서 구분을 해두시길 바래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시험 문제 여러분이 나올 때 헷갈리는 것도, 이런 것들이 요런 것들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 논리 연산자 엔도어냐 비트 연산자 엔도어냐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몰라서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아 비트 연산자는 하나 논리 연산자는 두개 붙은 거예요 비트 연산자 비트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자그 값에 얼마를 더할 거냐 원래 값에다가 여기에 주어지는 이 값을 누적시키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자이 값에다가 요놈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할당 연산자가 있고요 삼항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삼항 연산자는 잠시 뒤에 살펴볼 겁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xor. 비트 연산자 중에 xor 연산이죠. 이거 뭐예요?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미리기 연산이에요.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자, 따로 시프트 연산자. 자, 내용도 뭐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음, 관계 연산자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관계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a에 3 저장돼 있고 b에 5가 저장되어 있어요. 자, c의 초기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c는 자, 이렇게 나온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c에 얼마가 저장될까요? c는 이거 대입 연산자예요. 같다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관계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이 결과값을 c 변수에다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a에는 3저장되 있고 b는 5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a가 3이 5보다 작으냐? 어 그렇죠. 참이죠. 따라서 참일 때 1이 대응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값 1이 나오니까 c의 결과값은 1이 저장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a가 b보다 크냐? 아니죠. a가 b보다 작죠. 자, 이 따라서 이 관계 연산은 거짓이 되니까 거짓일 때 0에 대응되기 때문에 c에는 0이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a와 b가 같으냐?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c에는 거짓, 0이 들어가겠죠? 자, a와 b가 다르냐? 자, a와 b가 다르냐? 이거 묻는 거예요. a와 b가 다르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죠. a와 b가 다르냐라고 물었어요. 달라요. 따라서 참이죠? 그러니까 c에는 1이 들어간다. 요거 조심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관계 연산자는 그 관계 연산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1과 0으로 대응돼서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만 가지고 요 내용만 가지고 반복문만 이해하면 푸실 수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봐주시길 바래요. 자 직접 풀어보세요. 얼마나 오는지. 자 간단한 소스예요. 반복문 두개 들어가 있는 소스입니다. 한번 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조금 전에 다 배운 겁니다.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빼고 여기서 안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답은 또안 나와요. 자, 정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푸시는지 한번 보죠. 55 1024 땡, 땡, 65.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답만 보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강의에서는 이러한 내용 정리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지요. 1 0 2 4 플러스 90. 아유, 오르페님, 대박. 알파네스님, 대박. 1114에요. 1114. 1114가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죠? 너무 어두워요? 조금 쪼였는데? 조금 너무 어둡나? 조금 풀까요? <laughs> 아, 보세요. 여기서 안 배운 내용이 없잖아요. 간단한, 간단한 두 개의 반복문이 돌아가는 시연의 소스입니다. 자, 여기서 포문이 이렇게 돌아가죠? 자, 여기서 포문이 이렇게 돌아가요. 포문을 보니까, i는 1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인데, 당연히 여기는 감소 값이 오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10부터 계속 1이 감소되면서 1이 될 때까지니까, 19, 8, 7, 6, 5, 4, 3, 2, 1. 10번 돌아가는 거예요, 10번. J도 마찬가지죠? J는 1부터 거꾸로 10까지 증가합니다. 1부터 10까지, 10이 될 때까지. J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1부터 10이 될 때까지 J값도 계속 1씩 증가해 가요. 그러니까 I값은 10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씩 감소되면서 1까지 가고 그 안에서 J값은 1부터 10까지 가요. 그럼 잘 보세요. 이래 전에 I가 얼마겠어요? I 10에서 시작하겠죠? 그때 J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갈 거예요? 1씩 증가해서 10이 될 때까지 가겠죠. 그리고 자, 끝나고 나면 i 값은 1 감소돼서 i 값은 이제 9가 되겠죠. 그 안에서 j 값은 어떻게 돼 버려요? 또 다시 1부터 계속 진행해서 10까지 가겠죠. 됐나? 요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배운 거잖아, 조금 전에. 뭐예요? i하고 j하고 같으면 됐어요? i하고 j하고 같으면 그러면 i하고 j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한번 크게 돌아갈 때몇번 나와요? i가 10입니다. 그러면 j가 10인 경우 딱한번 나와서 이 경우만 한번딱같죠한번 나오죠. i가 9예요. j 값 1부터 쭉 진행되다가 9가 한번 나오겠죠. 한번 나오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i가 10부터 20 크게 크게 열 바퀴 돌아가는 동안 꼭한 번씩은 어떻게 돼 버려요? 한 번씩은 i와 j가 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i와 j가 같아지는 이 경우가 총몇번 나오냐면 10번 나온단 말이에요. 10번. 무슨 말씀이 이제 되셨습니까?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i가 8일 때 j가 8인 경우도 한 번. 계속 한 번씩은 같아지는 경우가 나오니까 10번 같아지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p 자신에다가 2를 곱해라. p에 계속 2를 곱해 나가라느냐니까 p의 초입값은 1이에요. p의 초입값을 1로 줘놓고 p를 계속 2씩 곱해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뭐가 된다? 결국 2의 10승이 되는 거죠. 1을 10번 곱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었습니까? 2에다가 어 1에다가 2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2 곱하고 또2 곱하고 또2 곱하고 계속 10번을 곱하니까 결국 2의 10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예요? 102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면 else의 경우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 1부터 10까지 10바퀴 돌아가는데 딱한 번만 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같지 않은 경우는 아 9번이죠. 1부터 10까지 돌아가는 동안 구가 돼서 구가 되면 딱한번 같아지니까 10번 돌아가는 동안 딱한번 같고 나머지 아 9번은 서로 다른 경우죠. 됐나요? 따라서 총몇 번? 90번이죠. 90번. else의 경우는 90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K 값이 1 증가되는 게몇번 실행돼요? 90번 실행이 된다. 따라서 다 끝나고 났을 때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9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P 값은 1024가 되고요. K 값은 90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K와 P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024에 90을 더하니까 최종 정답 얼마? 1100. 얼마였죠? 1114. 어 이해되셨나요? 전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언어가 어떤 파트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알고리즘으로 들어갔죠 과거에는 단순한 문법 물어보는 문제들 그다음에 뭐재호출이 어떻느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구분하고 있느냐 포인터와 관련된 문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유상통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그거 더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그래서 시언어 최소공배수 뭐 최대 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시어너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정렬 파트가 시어너 어떠한 소스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시어너의 단순한 문법을 묻는 게 아니라 시어너를 분석해서 어떠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유클리드호 제법도 한번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것이 시어너 공부하는데 중요해요. 과거와 같이 뭐요 문제는 딱 무슨 뭐 포인터 문제 요 문제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문제. 뭐 이렇게 딱 고정된 형태로 이제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최근에 출제 동향은 시어너 소스에 알고리즘이 접합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겁니다. I 값 10부터 1까지, 그 다음 I는 1부터 10까지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증가되면서 항상 같아지는 경우가 한 번씩은 나온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같아지는 경우가 총 10번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이 10번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2가 계속 어, 10번 곱해지니까 2의 10승이 돼서 1024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번 실행될 때 10번 실행되는데 같은 경우가 한 번이니까 어, i와 j가 다른 경우는 9번이란 말이에요. 9번.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9번 그게 10번이니까 총 90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9번 여기서 9번 해서 어떻게 돼요? 총 90회가 되는 거죠 얘가 90번 실행이 되니까 k값은 최종적으로 90이 된다 자, 따라서 1024와 90을 더해주게 되면 최종 결과값은 1114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하셨어요 이거는 이거는 별수 없어요. 자꾸 보고, 자꾸 분석해 보고, 연습해 보시고 하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소스 같지만, 조금만 문제를 뭐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간단한 소스예요. 그냥 아, 이렇게 폼은 두 개가 나왔고, 폼은 간단히 보면 돼요. 10부터 1까지 이식 감소하네, 1부터 10까지 어, 이식 증가하네. 아이와 제이가 같을 때 요놈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요놈이니까 이게 몇번 발생하는지 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번 발생하는지 요것만 딱 파악해서 이 연산이 몇번이 연산이 몇번 돌아가는지만 딱 확인해서 더해버리면 간단히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지까지 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3학년 산자 3학년 산자 들가 볼게요 자 3학년 산자는 이렇게 물음표 하나로 표시되는 연산자인데 3학년 산자는 3학년 산자는.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3학년산자 뭐냐면, 조건 표시를 해줘요. 조건 표시를 해주고, 뒤에다가 3학년산자 표시로 물음표를 달아주고요. 참일 때 출력해야 될 값, 그 다음에 콜론, 거짓일 때 출력해야 될 값,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뭐하고 같아요? 얼핏 보면, if문하고 같죠? if문. 이걸 그대로 i f 문로 옮겨놓으면, 이런 형태가 있는단 말이에요. 자, intc라는 변수가 있어요. if. 자, 만약에 a라고, 이 조건이죠? a가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c에는 1. 이게 이제 참일 때 참일 때 출력해야 될까 따라서 참일 때 c 변수에는 1이 들어가고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 c 변수에는 0이 들어간다. 이거 거짓일 때값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길어지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문장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그냥 연산식으로 표현하면 삼항 연산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항 연산을 이거 사실 삼항 연산자는 잘안 씁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게 이 품은 같은 경우는 그냥 명백하게 딱 구분되는데 이거 나중에 괜히 헷갈려요. 근데 간단히 그냥 라인 수를 줄이고 싶다거나 간단히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삼항 연산자 쓰면 간단히 끝난단 말이에요. A라는 조건을 만족하냐? 여기서 끊으면 돼요. 물음표에서.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면 요놈,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놈이에요. 요놈은 만족할 때, 요놈 은 만족하지 않을 때, 오케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만 알면 기억만 해 두면 시험 문제 나중에 나왔을 때 아, 요거였지.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삼학년산자 물음표 나오면 여기서 끊어요. 그리고 콜론 나올 거예요. 콜론 앞에서 끊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요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요놈. 그럼 끝난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값이 있어요. a는 0, b는 1, c는 0이에요. 자, 그러면 c는 이렇게 나왔을 때, c는 a가 b보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 c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입 연산자 이때 이콜은 다시 말하면. 어이 연산의 결과를 이 연산의 최종 결과를 C 변수에다 대입해라 이 소리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에딱끝으라니까 C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은 요에 요거 A가 B보다 크냐라는 게 조건이에요 A에는 0 B는 1이 있으니까 A가 0보다 커요? 아니죠 따라서 이 조건 어떻게 돼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참이면 10을 출력하는데 거짓이니까 20이에요. 그럼 이 경우 뭐가 출력되겠어요? C에는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죠. 아, 20이 들어가죠. 거짓이니까 참이었으면 이 조건이 참이었으면 10이 들어갈 거예요. 이 조건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니까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유놈이 조건이죠. A가 0과 같으냐? A에 저장된 값이 0이냐 이 소리죠. A에 저장된 값이 0이냐? 오, 0이 저장돼 있네. 3이니까, 요 놈이 C로 들어가겠죠. 자, 이 식의 결과 값이 10이 되는 거죠. 출력 값이 그 10이 C로 들어가니까, C에 저장되는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조건이 요거예 조건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 뭐 조건이래? A 값을 갖고 와보면 0이잖아요. 무슨 식이 아니라, 그 0, 거짓. 좋네, 값을. 거짓이에요, 거짓. 그럼 뭐가 들어가요? B 값이 C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B 값이 C로 들어가야 되니까, b 값 1이 c로 들어가 버리니까 c값은 1이 되겠죠. 오케이? 요런 형태 충분히 출제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딱줘 버리면 3학년 산자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가독성 떨어지기 때문에 현업에서 잘안 써요. 이게 중첩이 품은 들어가면 삼 학년 산자도 또 여기다가 또또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복잡해져 봐요. 봐도 <laughs> 짜놓고 봐도 헷갈려 그래서 잘안 써요 그런데 라인 수가 길어질 때 그냥 간단히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연산식으로 그냥 이 조건과 출력 대값을 한 줄로 그냥 표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삼 학년 산자를 쓰기도 해요 간단히 할 때는 자 그래서 출제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삼 학년 산자 꼭 기억해두셨다가 시험 문제 나와서 맞추면. 예 네. 좋은 거지 뭐자 아, 비트 연산자 다 아실 거예요 자 비트 연산자 end, o 그리고 나트라 그랬어요 not를 꼭 기억해 두시고 한 비트씩 한 비트씩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거 x, or죠 이게 뭐예요? 왼쪽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left 이 놈이 시프트 right죠 오른쪽 시프트예요 자 그러면 시프트 연산자만 연습을 해보자고요 나머지는 다 아니까 시프트 연산자 혹시라도 출제되면 어, 모르시면 안 되니까 요것만좀 보자고요 자, A라는 변수에 이러한 이진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산식이, 어, 문제 나왔단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 비트 밀어라 이 소리예요. 왼쪽으로 한 비트씩 밀어요. 근데 한 비트씩 밀고, 그럼 뒤에 남은 건뭐로 채우느냐? 0으로 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8비트 기억 공간이다 그러면은 이 8비트를 벗어나는 거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밀어버리면 얘는 나가버려요. 그렇죠? 하나씩 다 밀리겠죠? 맨 뒤에 하나 남겠죠 공백이 여기를 0으로 채움되는 거예요. 이게 시프트 연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어, 밀어서 어, 밀라고 하는 만큼 지금 한 비트를 밀으라고 그랬으니까 한 비트만 밀어 버리면 한 비트가 잘려 나가 버리고 이쪽이 하나가 피겠죠 거기를 0으로 채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결과는 어떻게 돼 버립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0 하나 나간 거예요, 0 하나. 0 하나 나가 버렸고 맨 뒤에다가 0 하나를 채운 거예요. 자, 0 하나 숄라당 나가 버렸고요. 여기다 0 하나 채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두개 밀으래요. 자, 이놈 A의 이놈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두, 두 비트를 왼쪽으로 밀어 버리랍니다. 두 비트가 숄라당 나가겠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두 비트 채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두 비트 나가고요. 00 나가 버리고 뒤에다가 00을 채워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자, A에 이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한 비트를 시프트해서 밀으라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밀어라, 한 비트를.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0 하나 나가버리고, 저쪽으로 0을 채워버리면 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있던 0 하나는 숄라당으로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쪽으로 0 하나를 채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A에 이런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두 비트를 밀어 버리래요. 10이죠. 10이 그냥 숄라당 돼 버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0을 채워 버리면 됩니다. 자, 따라서 0두개 채워 버리고 이쪽에 있던 10이 숄라당 나가 버린 거죠. 자, 시프트 연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거 시프트 연산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 2의 n승 결과가 나온다.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 2의 n승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십진수로 보세요. 10. 하나 밀면 100이 돼 버리잖아, 100. 여기다가 10 곱한 결과잖아요. 그죠? 하나 더 밀면 어떻게 돼 버려요? 1000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두 비트를 밀었다면 곱하기 100한 결과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곱하기 2의 n승. 우리 십진수에서는 이런 경우에 10의 n승. 됐나요? 자, 따라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직접 이렇게 안 바꾸고 풀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 보시길 바래요 자 풀어 보세요. 자, 매낼 거 보도, 보도록 하죠. 요거 얼마 나와요? 값좀 알려 주세요. 얼마? 얼마 나옵니까? 매니에? 그렇죠? 우르페님 잘하시네요 24죠 이거를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2니까 예를 들어 8비트다 그러면 0 0 0 0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니까 4비트로 해버려야 되겠네 너무 기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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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를 들어서 10이면 1 1 0 0이죠 그 뒤로 있다라고 해보죠 0 0 8비트로 이렇게 10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한 비트를 밀어 버리면 얘가 쇼라당 나가 버릴 거고 하나씩 쭉 밀려오져 버리고 하나 영을 넣어 버리니까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값이 1, 2, 4, 8, 16이 돼 버리니까 얼마가 돼 버려요? 16하고 8하고 더 하니까 얼마? 20 24가 됩니까? 24.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는 이게 렇 푸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되죠. 왼쪽 시프트를 한 비트를 시프트 했다한 비트를 시프트 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값 12에다가 곱하기 2한 결과값이죠. 24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세 비트를 밀었어요. 이걸 언제 이진수로 바꾸고 세 비트를 밀고 또 다시 10진수로 바꿔요. 그냥 원래 값 12에다가 세 비트를 밀어 버리면 곱하기 2의 3승. 2는 4, 4이8 8을 곱한 결과가 되잖아요. 자, 따라서 826 하나 올라고 828 96이 나옵니까? 그렇죠? 오른쪽 시프트를 하면 오른쪽 시프트를 하면 자, 원래는 00001100이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 얘가 숄라당 나가 버리고 이쪽으로 0 하나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 버려요? 124. 24가 되니까 24가 되니까 더하면 6이네. 아, 6.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12에다가 나누기 얼마? 나누기 2의 1승. 2. 자, 따라서 2612. 6. 두 비트 밀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비트 밀어버리면 12인데 나누기 2의 2승 4가 되죠. 4312가 되니까 43, 431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결과값이 24, 96, 그다음에 6, 3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짤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왼쪽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곱하기 2의 n승 결과가 나오고 나누기 2의 n승 결과가 나오는데 곱하기는 상관이 없는데 나누기 2의 n승이라고 해버리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나누기 한 비트를 왼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나누기 2의 결과인데 그걸 얼마 돼 버려요? 262, 256.5가 돼 버리잖아요. 원래 연산 결과는 6.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5가 안 나오고 얼마가 나오냐? 6이 나와버려요. 잘림 현상이 발생해요. 시프트 연산을 수행할 때. 자, 보세요. 13이면 은 0, 0, 0, 0. 그 다음에 13이니까 1, 1, 0, 1 아닙니까? 문제는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때 얘가 숄라당 나가버리면서 여기에다 0을 하나 채워버리면 자, 시프트 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얼마가 돼버려요 1, 2, 4가 돼버려서 2, 4가 돼서 얼마? 6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13 나누기 2한 결과값이라면 6.5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잘리 현상이 발생해서 연산의 부정, 부정확성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맞습니다. 아, 소수점 절삭된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시프트 연산 문제 나오면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리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빠르게 갈게요. 3번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또 틀렸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자, 텔넷은 원격 접속이에요. 사용자가 원격 호스트에 연결해서 이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어,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접속입니다. 자, 이번 TCPIP 프로토콜 중에서 UDP는 자, 맨날 TCP UDP 맨날 나오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죠? UDP는 비연결성. 오케이. 하도 들어서 지겨워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말도 안 돼.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데 를 이걸 틀린다. 말도 안 됩니다. 신뢰성 요구될 때는 뭘 보낸다? TCP를 보낸다. 자 따라서 2번 틀렸네요. UDP는 신뢰성 보장을 못한다. UDP 프로토콜 안에는 체크섬이 있어요. UDP 프로토콜 UDP 헤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교재들 쪽 보면서 TCP 헤더, UDP 헤더 이런 거 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교재는 버려야 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몇년 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는 TCP/IP 헤더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에 출제된다. 그안에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헤더너들이 강의에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최근에 어 계속 그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UDP 헤더를 보시면 체크섬이 있어요. 근데 이 체크섬은 선택사항이에요. 대부분 선택을 안 합니다. 체크섬까지 체크해서 UDP를 보내면 UDP는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신뢰성 있게 전송해야 된다는 무조건 TCP예요. 근데 TCP 헤더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중간중간 라우터 땅에서 이게 TCP 헤더는 검사하고 그, 그, 그 TCP 헤더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저장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지연 시간이 발생해요. 그런데 UDP 헤더 단순하죠. 보내는 놈, 받는 놈하고 몇개 없어요, 헤더가. 별 요소가 없죠.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때 어떻게 한다? UDP 전송을 주로 한다. 따라서 어,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고 라 했으니까 틀렸죠. 텔넷 FTP. SMTP, 이거 뭐예요? 이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자, 이것들은 TCPIP 응용계층에 속하는 대표적 프로토콜이다. 그죠? 텔렛도 응용, FTP도 응용, 그 다음에 SMTP도 응용. SNMP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의외로 잘 나온다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SNMP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계층에서, 네트워크계층에서,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간단한 간단한 어떠한 그 어, 망을 접속해서 메시지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망 상태를 간단하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프로토콜이 바로 ICMP예요. 그래서 바로 ICMP 프로토콜 기반하에 동작하는 명령, 핑 명령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핑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인지 응답이 어떤 결과로 응답이 오느냐 이런 것들 미 정의 를 내려놨단 말이죠. 근데 얘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응용 계층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어요? SNMP다. 얘가 시험 문제에 울트라 캡숑 잘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SNMP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 SNM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말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SNMP 프로토콜 을기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망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 응용 계층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때 S N M P를 쓰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강의 이대로 끝나면 질문 게시판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뭐라고 질문이 올라올 거냐면 응용 프로토콜이 아니고 오 어? S N M P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라면서요. 응용 프로토콜이 아니고 왜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와요. 지금 이 문장은 S N M P가 응용 프로토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를 위한 프로토콜이 아니고 망관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토콜이라는 거잖아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 아니라 망을 관리하기 위한 어, 망관리자들을 위한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다 이걸 넣어줬어야 어떻게 보면 은 깔끔한 문장이 되는 건데 여기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 강의 딱 끝내 버리면 100% 올라옵니다. 왜 S&P가 n m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맞는데 왜 여기 아니라고 하느냐? 근데 왜 얘가 맞는 설명이냐?라고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죠? 자 정확한 문장은 이거예요. S&P 프로 어, S&P 프로토콜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응용 프로토콜이 아니고 망을 관리하기 위한 망 관리자, 데이터 통신망 관리자들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이다. 여기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 원래. 그래 정확한 문장이 이게.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아니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이해 되셨죠? 그죠? 4번 들어갑니다. 어? 4번에 정답이 바로 나와. <laughs> 이런 정답이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분산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딘가에 기출됐던 거 그대로 나왔죠? 요거. 계층 연결 구조의 경우, 인접 형제 노드 간 통신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어딘가에 나왔죠. 총분단 말도 안 돼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 계층은 트리형을 말하는데 트리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거쳐야 된다. 이거 이 문장 그대로 이걸로 틀린 걸로 시험 문제 최근에 출제된 적 있었죠. 그죠? 맞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국가직 18년도 국가직 문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여기서 응용해서 18년도 국가직에 출제를 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2016년도 이 해양경찰청 문제에서 이런 거 풀었다면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유형 문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18년도 국가직에 만약에 출제가 됐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1번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 자원 공유가 목적이죠. 분산 처리를 통해서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원을 공유하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분산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성형 연결 구조의 경우 중앙 노드의 부하가 집중되어 성능이 저하되거나 중앙 노드 고장이 나 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일어난다. 이 문제 함정은 4번이에요. 자, 다중 접근 버스 연결 구조의 경우 한 노드의 고장이 다른 노드의 작동이나 통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를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후다닥 읽으신 분들이 어? 버스 구조야? 버스 구조? 그런데 버스 구조가 고장이 나면 어? 그러면 전체가 마비되는 거 아닌가? 4번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고는 맞는 문장이에요. 분명히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버스형 네트워크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게 회선, 통신 회선. 다시 말하면 버스선. 이게 단절되면 전체 네트워크 단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컴퓨터를 단말기라고도 하고 터미널이라고도 하고. 노드라고도 하고 스테이션이라고도 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고장나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고장나는 거는 얘 하나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노드의 고장이잖아요 그리고 다중 접근 버스 연결에 다중 접근 버스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버스선을 두고 여러 컴퓨터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버스선이 잘못되면 우회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버스의 고장이 아니라 노드의 고장이란 말이에요. 노드 고장은 얘가 고장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얘만 불가하죠. 얘들이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끝났습니다. 5번 들어가죠. 자,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이제 이 문제는 폭포수나 애자의 모형을 골랐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에자일 고르신 분들도 있겠다. 아, 어, 점진적 모형을 고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나선형 모형이 정답입니다. 나선형,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위험이잖아. 위험, 위험 관리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뭐냐? 물론, 일면 에자일 개발 기법도 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긴 하죠. 근데 명확하게.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 좀, 그, 강화시킨, 이러한 방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나선형, 스파이럴 모델이 정답이에요. 이걸 점진적 모형으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나선형 모형은 두 가지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나선형 모형 자체에 점진적이라고 하는 점진적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키워드가 나선형은 뭐냐면,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 보세요. 우리 유상통 교재에 보면, 자 나선형 모형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스파이럴 모델로 주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그냥 프로젝트를 의뢰한 그 회사의 실무자가 와서 아예 그냥 예를 들면 한달 같이 그냥 합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계속 그 사람과 계속 상의하면서 계속 프로그램 오류나 이런 것도 찾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점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선형 모형은 이전에 없던 게 뭐가 들어가 있다 했어요 이게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위험분석 위험분석 시제품 하나 만들고 같이 토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실무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거 이렇게 구현돼버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개발을 수행하고 계속 이러한 과정들을 걷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위험 분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선형 모형에서는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선형 모형은 점증적으로 개발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요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보세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보헤이 개발을 했어요.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래서 점진적 모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뭐예요? 새로운 요소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험 분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고객과 의사 소통을 통해서 계획, 계획 수립과 위험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4번 가장 큰 장점인 가장 큰 장점인 위험 분석 단계에서 기술과 관리. 위? 자 이게 가장 그 스파이럴 모델의 대표적 장점이 바로 이 위험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스파이럴 모델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점증적 모형이 아니라. 나선형 모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교재, 이 교재를 잘 보셔야 돼요. 내용들을 꼼꼼하게 하시겠죠? 6번 들어갑니다. 풀어보세요. 자, 18년도 국가지가 아니고 아까 <laughs> 그 문제, 어, 저, 뭐죠? 트리, 네, 트리가 이렇게 뭐 부모 노드를 거치지 않고 갈수 있다는 거, 자, 그거 다른 기초 문제라고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나왔었죠, 그죠? 유수가 밥을 못 먹었어요? 오스, 옥수수 호떡? 오, 옥수수 호떡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먹었어요. 준비하느라고 식사하러 못 갔어요. 어,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안 배운 내용의 문제예요.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 분명히 최근 출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 패턴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뭐,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최신 컴퓨팅 기술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어 예를 들면 뭐, 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 물론 정리를 우리가 하긴 했지만, 최근 기출 문제들 다시 분석하면서, 아쭉 정리하는 내용을 이번 그 문제풀이 특강에서 테마로 넣어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이전 국회직 문제에서 데이터 마이닝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신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예요? 어뭐뭐 뭐, 뭐였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알려주세요. 뭐 계산한 거 나왔잖아요. 뭐 기저기하고 맥주하고 해갖고 향상도 그다음에 신뢰도 뭐 이런 걸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뭐냐면 연계성, 연계성 분석이에요. 우리 이전 시간에 국회 사무처 문제를 풀때 어, 신뢰도나 뭐 향상도나 기여도 이런 거 구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연계성 분석을 계산하는 공식들이에요. 연계성 분석. 그러니까 연계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전화가 이러고면 안 되는데 <laughs> 전화벨 소리를 꺼놨는데 <laughs>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요소 한 요소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느냐.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기저귀가 어쨌네, 맥주가 어쨌네, 뭐뭘 샀는데 뭐가 어찌네, 변비하게 뭐 어쨌네, 설사약과 변비약에 뭐 배웠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상관성 분석이에요, 연계성 분석이라 해요. 지금 이 지금 내용들은 전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문제지만 찍을 수 있는 문제예요. 보세요. 다음 보기가 설명한 게 뭐냐? 데이터 집합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에서 뭔가 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은 이런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변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어? 갑자기 돌발 사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사용 패턴이 갑작스럽게 변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신용카드를 주로 몇시몇시 사이 때 계속 한몇년 동안 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시간이 뭐 바뀌었다든지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해 볼 만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어, 그러게 바로 뭐예요? 보세요. 클러, 클래스 차별화, 클래스 차별화, 클러스터 분석, 연계성 분석, 이상치 분석. 딱 봐도 찍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걸 안 배워서 못 풀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이 문제를 틀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출제자가 신유형의 문제지만 거저 맞도록 준 문제잖아요. 뭐예요? 안 나오네. 답이. 답 뭐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상치 분석 이상 뭐 이상해요, 이상해. 뭔가 이상치를 분석한다. 이상한 데이터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분석한다. 원래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어, 이상한 데이터들 돌발적으로 평리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 중간에 튀는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분포가 여기서 계속 분포되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 튀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기서 갑자기 튀는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죠. 원래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얘들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원래. 원래는 버리고 가요.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분석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한번 정도 이렇게 튀는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100%라는 게 없어요. 100% 무조건 이렇다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건 무조건이래. 그럴 수가 없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배제라는 거예요. 원래 얘들은 배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국직한이 데이터 패턴에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분석해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상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놈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놈들 버려야 될요 데이터를, 버려야 될요 데이터를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을까? 왜 갑자기 이 안에서 분포되던 데이터가 갑자기 일로 튀었을까? 돌발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이상치 분석이에요. 뭔가 일어나던 패턴과 다르게 이상한 데이터가 갑자기 튀어버렸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거를 아니, 클래스 차별화를 하겠습니까? 무슨 클러스터 분석? 어유, 이거 뭐야? 이거는 또 연계성 분석을 하겠어요. 딱 봐도 국어만 조금만 해줘고 눈치만 빠르다면 뭔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또는 뭔가 뭐 오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어, 뭔가 이상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아닌가? 이상치 분석. 따라서 고맙게도 우리 출제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냈지만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출제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장만 천천히 읽어보면 맞춰낼 수 있는 고맙게도 그런 문제를 출제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틀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거 그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데이터마이닝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데이터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벗어난 값을 우리는 이상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값이다. 이상치 이상적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상한 값, 이상치 자이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이 종류가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어 우리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최근 출제 이슈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면 원래 이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마이닝이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분석 원래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니 채광이에요 채광 금 캐는 거 마이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사전 찾아보면 채광이라고 나와요 금 캐는 거예금 캐는 거. 그니까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계속 쌓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였죠. 그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 시대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자 기존에는 그냥 관리만 했던 아무것도 내가 필요한 자료만 검색해서 보고 이랬던 데이터였지만 그러한 데이터의 어떠한 패턴을 분석해 보면, 바로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죠. 마치 우리 어, 이 야산에서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캐내는 것과 같이 엄청난 어떠한 그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채광이라고 하는 뜻의 마이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마이닝은 뭐다? 분석이다. 과거에는 저장하고 검색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했다면 이제는 분석이 중요하다. 자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성화라고 하는 요놈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요놈의 요놈 요놈 클래스 차별화 특성화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정의 정의 일반화라고도 합니다 정의 어떠어떠한 데이터들을 어 정의 내릴 때이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로 정의 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연관성과 상관분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좀전에 우리 봤던 뭐예요. 연계성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던 뭐 신뢰도라든지 기여도라든지 향상도라든지 이런 거 구하는 게 바로 연관성. 어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찾는 거란 말이죠. 분류와 예측이 있죠. 분류와 예측 자 군집 분석 이게 바로 클러스터 분석이에요. 자 우리 이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나오죠.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여 있는 것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실제 디스크상에서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가까운 위치에 저장을 시켜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요. 자주 검색되는 가까운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로 모아서 저장을 해요. 이것도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하면 뭐가 생각나요? 클러스터 컴퓨터라고 하는 게 생각나죠? 그리드 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나왔죠 문제. 이따 그때 클러스터 컴퓨팅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따라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으는 거요 모으는 거. 그래서 군집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궁금, 에이, 이거까지 해야 되나? 하죠 뭐. <laughs> 자 분류하고 군집 분석, 클러스터 분석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얘도 분류고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유형별로 군집, 군집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냐? 분류하는 것도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뭐뭐 뭐라고 하는 요소가 딱 결정된 상태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분리해야 될 거. 자, 이거는 A, 이거는 B. 이런 경우는 C 예를 들어서 뭐, 뭐 몸무게의 분포를 분석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자 여기서 뭐 경량 뭐 그다음에 뭐중어 이거 중량 그다음에 뭐 보통 뭐 이렇게 한다면 기준치를 딱 정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60 60kg 미만이다그는 경량으로 보고 60kg에서 80kg 사이 데이터는 중간으로 보고 80kg 이상을 무거운 데이터로 보자. 무거운 값으로 보자. 이렇게 딱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딱딱딱 그뭐 값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건 분류예요. 근데 이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떠한 딱 결정된 상태가 아닌데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더니 어 여기 막 얘들이 몰려있어 그리고 얘들은 또 여기에 몰려있어 어떤 내가 미리 값을 정하고 어떠한 것을 이렇게 갖다 데이터 분류를 해서 분류넣는게 아니라 데이터들이 분포된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데 기준치를 정했던 것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어떠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류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군집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군집은 클러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치 분석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전개 분석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전개 분석.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냐 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트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이에서 언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아,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가 많이 팔리는 시간이 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더라.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전개 분석이에요. 자 따라서 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개리직이든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이상치 분석이나 또는 연관성 분석 요게 이제 이전에 나온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분석이나 요로한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한 대, 어, 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루어 드린다. 자, 따라서 이런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고 넘어가세요. 7번 들어갑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드 컴퓨팅, 클라이언트 컴퓨팅 가상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뭐예요?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죠.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그리드 컴퓨팅하고 비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컴퓨터랑 뭐가 다르냐? 클러스터 컴퓨터와 그리드 컴퓨팅 기술. 클러스터는 모아놓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드 컴퓨팅과 클러스터 컴퓨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규모의 규모. 규모가 다른데, 클러스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랜상에서 여러 대 컴퓨터를 묶는 거예요. 얘는 와이드 에이리언 네트워크. 그러면 주로 뭐예요? 인터넷이죠. 이해 되었습니까?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 서버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서버 컴퓨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서버 컴퓨터를 랜상에서 묶어서 사용자들이 마치 어떤 걸 요구했을 때는 얘들이 협업을 해서 처리한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에 한 대의 컴퓨터 처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죠. 그런데 그것이 나는 혼자 쓰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랜상으로 묶여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함께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능 좋은 어떠한 큰 컴퓨터처럼 만들어내는 기술. 이게 클러스터 컴퓨팅이에요. 클러스터 컴퓨팅 기술은 별도의 컴퓨터들이 랜상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얘들은 다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운영 체제들을 가지고 랜상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어 함께 처리하는 이러한 기술이 클러스터 컴퓨팅 기술이에요.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컴퓨터와 구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리드 컴퓨팅 기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잖아요 인터넷의 수많은 자원의 이 컴퓨터 자원들 이것들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슈퍼컴퓨터 의 성능을 낼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굉장히 의도는 좋았으나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된 게 뭐라 했어요? 공유 사이트들이라 했잖아요. 공유 사이트들, 공유 사이트들이 여러분들, 그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디 갔더니 무슨 뭐 쿠폰이라 그래서, 어, 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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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바이트 이용권 좋다고 회원 가입하고, 어, 프로그램 설치하래서 설치하고 막 썼어요. 막, 으이, 어, 막 재밌는 거왜 이렇게 많아? 막 야동도 많고, 막 들어가서 통신 없이 본단 말이죠. 여러분한테 다운받은 것들이 어떻게 돼버린다? 다 공유돼버려요. 여러분 컴퓨터가 또 서버가 돼버려서 인터넷상에 누군가가 그 영상을 검색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보내줍니다. 나는 컴퓨터 쓰지도 않는데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드디스크가 버벅버벅벅대고요나뭐 하는 것도 없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계속 하드디스크 들어가면서 버벅대고 느려져요. 그럼 걔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서버 따로 안 둬도 되고 서버비 안 나가지 공짜라고막 프로젝트 끊으면 알아서 끌고 자기는 검색만 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광고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그리드 제거기로 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거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이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어, 나쁜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우리 하여튼 국내에 들어오면 모든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자꾸 나쁜쪽으로 자꾸 응용을 해버려서 그런거지 바로 이러한 서버 따로 안 둬도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서버가 예를 들어서 막그 많은 처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트래픽과 이걸 어떻게 감당할거며 한대 서버가 공격받아버리게 되면 디도스 공격이라도 받게 되면 마비돼버리고 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소리바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 소리바다. 소리바다 옛날에 많이 MP3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소리바다. 이 소리바다 지금도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 소리바다에서 MP 3를 공유할 때 법적 논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 버린 거냐면 소리 바다는 이거는 피어투피어 피어 네트워크다. 피어투피어 피어 네트워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 피어투피어 피어 네트워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서버가 없는 거야, 주객이 없는 거야, 주객이. 다 다 주객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가 된 서버가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이런게 아니란 말이죠.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는 동등 구조, 평등 구조. 이게 바로 피어투피어 피어 네트워크인 거예요. 따라서 소리바다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우린 피어투피어 피어 네트워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리바다 측에서는 검색만 해준 거지. 어느 파일이 어느 컴퓨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준 거지. 자 방탄소년단 BTS라고 검색을 했어요. BTS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간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검색해서 그 사람한테 보여줘서 그 컴퓨터를 찾아가게 해줬을 뿐이지 우리는 검색 엔진하고 똑같은 거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면또또 어, 또, 어,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런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공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웹상에서 소리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얘가, 여기에 있는 서버가 모든 음악을 가지고 얘들한테 보내준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컴퓨터들이 자기들끼리 공유한 거기 때문에 얘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조차도 이제는 저작권의 개념이라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파일을, 어, 나 혼자 써야 되는 거지, 이걸 공유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까지 왔지만 이때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개념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로 이런 게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의 힘을 합치면 슈퍼컴퓨터와 같은 이러한 어떠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그리드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컴퓨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인터넷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컴퓨팅 기술은 하나의 랜상이라고 하는 거에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컴퓨팅 기술은 동일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죠 비슷한 종류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끼리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도록 만든 그런 거라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은 운영 체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힘을 합쳐서 처리할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니까 좀더 광범위하고 좀더큰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계속가겠습니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런 문제를 1번 보기 코볼을 이걸 또 외우고, 파스칼, 어, 파스칼은 뭐 외운다고 치더라도, 4번의 포틀란에 대해서 외우고, 이건 무모한 짓이죠. 그죠? 이거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넣는 거지. 이게 코볼에 대해서 외워요. 지금 코볼 사용합니까? 유수가 처음 컴퓨터 배울 때, 아, 어, 비주어 G W 베이직 배우면서 G W 아, G W 베이직 이전에 8 비트 때 베이직 배웠구나. 베이직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십육 비트 들어오면서 코볼 공부해서 코볼로 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이 코볼은 사무처리용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할 때 활용하는 옛날에 쿠닥다리 사용하던 언어예요. 주로 사무처리용 언어고 얘는 수치계산을 주로 많이 하는 포트란 언어입니다. 수치계산, 수식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외워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보기를 읽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멍청한 짓이에요. 읽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 최근에 문제로서 출제될 만한 가치를 지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이썬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자바가 나왔다거나 그럼 그 유심히 봐야죠. 근데 어느 정신 나간 출제자가 지금 시점에 코볼을 갖다가 포틀란을 갖다가 이 특성을 묻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넣어놨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지. 시어야 부닥다리 언어지만 워낙 중요한 언어고 워낙 뛰어난 언어니까 아직도 시원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봐야 되죠. 그러나 포틀랜과뭐 코볼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출제해서 이게 정답으로 출제했다면 그 출제자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보기 읽을 필요도 없는 거 시험장에서 얘를 읽어봤더니 답이 없더라. 그럼 그제서 읽을까?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파스칼은 교육용 언어로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정리했을 때 정답은 딱 출제했어도 딱 봐도 쉬겠죠3번 C 언어. C 언어는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언어이며 인터프리터 방식의 대표적 언어다. 아이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대표적 언어가 C 언어예요? 컴파일 언어잖아요. 인터프리터용 언어 대표적인 거는 베이직이라든지 리스프 같은 리스프 같은 언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보죠. 이 뒷부분 때문에 틀렸다는 건 알았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이 아니라 컴파일러 방식의 대표적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C 언어는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언어이며 여기까지 끝나. 언어이다라고 끝났다면 3번 보기는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자, C 언어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명히. 근데 고급 프로그래밍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언어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C 언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C 언어는 오래됐죠, 그죠?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1969년도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1960년대 만들어진 언어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아, 물론, 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시 언어 형님이에요. 여러분들보다. 69년도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강의 설명드렸잖아요. 데이스 리치. 그러면, 이시 언어는 초창기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 언어는 당연히 고급 언어입니다.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를 이용하는 분명한 고급 언어예요. 시 언어는 고급 언어예요. 근데, 고급 언어적 측면과, 저급 언어 저급어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급 언어라는 게 아니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C 그러니까 언어는 고급 언어적 부분과 저급 언어적 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깊은 거냐면 시스템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과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기계요. 가장 저급 언어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살짝 단계가 높은 게 뭐예요? 어셈블리어잖아요. 어셈블리어는요 머리 뽀개져요. 어셈블리어는 예를 들어서 무슨 값이 무슨 레지스터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뭐 단순히 막 어? 로드 뭐 읽어 갖고 씨는 에이프라스비다 고급 언어잖아 이게 c 는 에이프라스비다 고급 고급 언어라면 이것을 다 풀어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무슨 값이 무슨 레지스터로 어떻게 옮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 풀어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어셈블리어가 머리 뽀개지는 거죠. 시스템의 작동 원리나 이런 걸 모르면 이거는 어, 어셈블리를 할 수,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C 언어도 그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료구조론을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관련 공, 어, 과, 학과에 진학을 해서 자료구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뭐로 공부해요? C 언어로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자료구조 책들 보시면 C로 구현한 자료구조론이라는 책들이 다예요. 그냥 순수 자료구조론 책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C로 구현한 자료구조론.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그것을 아예 C로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저급 언어적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혹시라도 몰라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히 C 언어는 고급 언어입니다.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고급 언어예요. 그렇지만 저급 언어적 어떤 시스템적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C 언어는 정말 위대한 언어예요. 지금 시점에서 뭐 가장 좋은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최근 언어들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다양한 종류, 얼마나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자바라거나 뭐 C, 뿔 C++, 등등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파이썬이라든지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고. 이런 언어들이 최근에 뭐 당연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많이들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근본 뿌리가 어디라고요? 시 언어예요. 다시에서다 다 뿌리쳐서 내려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 언어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일부 그렇게 예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객체지향 언어 그냥 바로 공부하지 뭐시 언어로 공부하고 뭐뭐 읽면 뭐 틀린 말이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객체지향 언어들이 대세니까. 그러나 C 언어와 자료구조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적어도 프로그래머가 되는 프로그래밍 전문가라면 그러한 구조를 알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객체지향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가장 그래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C 언어를 아직까지도 이 구닥다리 언어를 내 나이보다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보다도 형님이에요. <laughs> 자, 아, 됐습니다. 정답은 3 번이에요. 그다음 9번 들어갑니다. 비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죠. 자, 우리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그러나 컴퓨터 비트의 최소 단위는 컴퓨터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그림이든 사진이든 음악이든 글자든 모든 것들은 결국 일과 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전기 신호로 구성된 비트로 구성된다. 오케이. 한 비트로 한개 문자를 표현한다? 거저주는 문제죠. 문자 표현 단위는 뭐예요? 바이트, 바이트.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덟 개의 비트가 모였을 때, 이백오십여섯 개의 글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표현, 영어 표현에 가장 좋다. 그래서 8 비트를 1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서 1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바로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된다. 따라서 이번 틀렸고요. 자, 이진수 영과일한 자리를 의미한다. 바이너리 디지털의 준말로 비트다. 오케이. 더 설명드릴 거 없고 더 설명드린다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10번 들어가죠? 자, 보세요. 또 똑같은 게 이게 또 국가 직에서또 나왔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도록 저작권의 정보를 삽입하여.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파일을 보시지만 이동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코드 안에다가 어차피 디지털 코드잖아요 그죠? 이 파일이잖아요. 그 파일 안에다가 어내 저작권 그 코드를 살폈단 말이죠. 인코딩을 하거나 그럴 때다 넣을 수 있어요. 어 누가 어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이런 정보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 안에는 여러분 재생할 땐 보이지 않지만 거기와 관련된 저작권 파일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어 정답 뭐예요? 워터마킹이죠. 워터마킹. 근데 이전에 그뭐 뭐 문제 풀때 했더라. 라이브 특강에서 어 워터마킹 나왔어. 2 0 1 8년도까지해서 나왔, 나왔었나요? 그죠. 이거 할때뭐 핑거 프린팅이 뭐냐라고 질문들 하시던데. 핑거 프린팅도 비슷해요. 뭔가를 삽입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디지털 워터마킹이 워터마킹이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워터마킹,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 있잖아요. 문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대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흐리게 흐리게 로고 집어 넣잖아요 이게 워터마크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대학에서 어, 발행한 문서라는 표시로 뒤에다가 이렇게 로고 같은 거 어, 넣잖아요 살짝 그 워터마크죠 이거에서 따왔다라고 해서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핑거 프린팅은 뭐가 다른 거냐면 두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요 제작자 핑거 프린팅은 킹거 프린팅은 뭐예요? 구매자의 정보를 넣는 거예요. 여기는 구매자 정보. 그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배포자를 찾으려고 범인을 찾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강좌 지금 이거는 뭐 무료로 공개되는 강좌지만 유료 동영상 강좌 있는데 여러분들 왜 공유된 사이트에서 무료 동영상 강, 아, 다운받아서 그 강좌 같은 거 보면 이쪽에 막 이상한 IP 주어 드레스 이렇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거 그런 영상 보신 적 없어요? 강의인데 여기 가끔 IP 주어 드레스가 막 나와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강자가 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의 파일을 어, 파일 안에 보면은 이 파일에 구매자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걔가 범인이지 유포시킨 범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누군가가 막 유포를 시켜버렸을 때니게 네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어, 검증,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작자 정보를 삽입하는 게 워터마킹이고 자 이거 우리 대학에서 어, 발간한 문서야 란 표시로 어, 워터마킹 넣는 데 왔단 말이죠. 얘는. 얘는 배포가 됐을 때 범인을 찾기 위해서 구매자 정보를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그 구매자 정보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아이피어드레스나 언제 다운받 이런 정보를 거기에 삽입되도록 만들어준 게 핑거프린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구매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얘는 제작자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비싼 거로 또 나올 수 있는 DRM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네 DRM.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제가 <laughs> 문제 있어요. DRM. 아, 지금 이 영상은 DRM이 걸려있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은. 그러나 여러분들, 어, 우리 그 유상통 강의실 안에서 콜러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플레이어로 저,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들은 DRM이 전부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가능하죠.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컴퓨터 내에서만 재생이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 파일을 누군가가 공유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재생을 하면 재생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기술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 알려드리면 여기서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카피라이트 카피 레프트는 뭐예요? 카피 라이트 카피는 복사잖아요. 복제권이잖아요. 복제권 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뭐예요?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권리. 그래서 저작 어, 뭐야 복제권이죠 복제권 복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해서 이것을 반대해서 음, 그 전설적인 애가 누구예요? 아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는 안나네 그 사람이 어, 카피라이트가 뭐냐? 우리는 반대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재밌잖아요. 니네 오른쪽이야? 우리는 왼쪽이야. 그래서 카피래프트를 어,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카피래프트는 카피라이트 의 반대 개념이에요. 저작권 이런 거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유해서 쓰자. 이 개념이 카피래프트예요. 그래서, 어, 리차드 스톨만이죠. 자, 리차드 스톨만이 어,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면서 어, 협회를 하나 만들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근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어, 주장합니다. 근우 프로젝트. 근우 프로젝트는 근우 is not 유닉스의 약자예요. 근우 is not 유닉스. UNIX. 근우는 유닉스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유닉스는 상용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근우는 유닉스와 같은 그런 상용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 소스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개념으로 그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카피 레프트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니네는 오른쪽이냐? 우리는 왼쪽이야. 니네 반대할 거야. 저작권 반대 개념으로 카피 레프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어, 자유 소프트웨어 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중점되는 게 뭐예요? 리눅스. 리눅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운영체제 유닉스를 본딴 운영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리눅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소프트웨어는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해커적 정신이죠. <laughs> 이해되셨습니까자 그래서 카피 레프트 카피 라이트가 나온 거예요. 스팸밍은 스팸 메일 보내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시험에 나올 거는 워터마킹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우 프로젝트 정도는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